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온라인 운동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운동은 작업 치료사의 지도 영상을 보며 일주일에 4번 경로당에서 실시됩니다. 2022년도 시책구상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청양군정을 선도할 역점 사업과 신규 시책에 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청양군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청양군과 농협 대전 유통, 농협 청양군 지부가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제3회 청양군 마을 만들기 대화마당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운동도 못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청양군이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 속 작업 치료사가 하는 동작들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송출 장비를 통해 작업 치료사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이를 따라하는 온라인 운동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ICT 활용 온라인 운동 지도는 읍면 경로당에 영상 송수신 시스템을 설치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재활운동은 관절 통증 감소와 근력 증진 및 유연성 증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상지운동, 하지운동, 허리운동, 바른 자세 걷기운동, 짝운동 등 하루씩 테마를 정하여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운동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청양군과 충남도립대 작업치료학과가 처음 시작한 온라인 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됐다 최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로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 운동하니까요. 여러 가지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이완시켜줘서 좋고요. 또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청양군은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의료 등 개인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의료원과 식사 배달, 집 수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양군은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시책구상 보고회가 청양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돈곤 군수와 읍면장, 충남연구원 정책협력단 등 40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서별 역점 사업과 신규 시책에 대한 보고와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은 추가 보완 작업을 거쳐 시책 구상 보고회 자료를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청양군과 농협 대전 유통, 농협 청양군 지부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양군과 농협 청양군 지부는 청양군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협 대전유통은 청양군 농특산물 취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활성화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회 청양군 마을 만들기 대화마당이 청남 면사무소에서 개최됐습니다. 마을 활동가를 비롯해 40명이 참석했으며 마을 회의와 기로, 마을 사업 발굴 등에 관한 학습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10월과 11월에는 마을 공동재산과 마을자치 시스템에 관한 마을 만들기 대화마당이 열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